인사부터 해야 된대. 인사부터 해야 된대? 뭐라 하지?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룸메즈. 할까?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룸메즈입니다. 아, 서로 연락처에 뭐라고 저장해놨냐? 저 X1 미니. 에라이. 됐어. 여기까지 합시다. 아, 나는 아빠 X1 형준이야. 아니야. 형준이야. 아마. 나는 준호 저장 안 했어. 그럴 수 있다 생각해. 난 준호 저장 안 했어. 난 준호 가로하고 X1에 놨어. 잠버릇 심한 멤버. 아, 형준이 말해. 아, 형준아. 너 말한다. 형준이가 잘 때 그렇게 사과를 해 나한테. 근데 약간 이게 이게 아니고 약간 뭔가 또박또박 얘기. 어, 맞아. 이거 지금보다 또박또박 얘기해 주세요. 그 나한테 기술한 문제예요. 1층 집 한... 들려요? 들렸어요? 어떡해. 네? 안녕하세요. 어?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 에이, 그냥 갈래요. 그래? 잘 가. 잘 가. 네, 안녕히 계세요. 일로. 오늘 저희가 도현이를 불러왔어요, 사실 몰래. 안녕하세요. 우리 첫인상. 다 기억나요, 저는. 나도 도현이 잘 나와. 기억나요, 저, 진짜 저 어땠어요? 도현이 어땠어요? 사실 민희 형은 이제 처음 등장할 때 있잖아요. 피라미드 그때부터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사람은 진짜 계속해봐. 이 사람은 진짜 분명히 뭔가 여기 주인공이 이렇게 느꼈어요. 진짜. 아, 그렇게까지 생각했어? 네, 진짜 잘생겼어요. 그리고 저는 감동이다. 형준이는 나보다 다 형들이었어가지고 형준이가 내 첫 친구였단 말이야. 아, 회사에서 첫 친구였어. 첫 친구여서 반가울 수밖에 없거든. 그게 그냥 막 형준이 보면서 아이 귀여워 했는데 진짜 딱 벽에서 이렇게 아이 귀여워. 근데 형준이가 그렇게 한 달 정도 받아주다가 이제 두 달쯤 돼갔을 때 미니 하지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살짝 조심했지. 지금까지 여자친구고 동생 그때도 귀여웠어. 한 서른... 어? 잠깐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카메라맨 누구세요? 저희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희 감독님이십니다. 감독님이 잘생겨서 깜짝 놀랐대요. 다들 아, 누군지 알았어요? 저? 감독님의 미모가 뛰어나죠. 아니 계속 감독님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 누군지 알았어요? 대답할 수 없었어. 형도 첫인상 말해줘. 첫인상. 형준이는 그냥 진짜 제가 예전에 말했듯이 저희 집 강아지랑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 한별이. 한별이. 형준이랑 똑같이 생겼죠. 숙소도 같이 사는 거. 제 에어팟 이름이요? 그냥 준호라고 해놨어요. 준호. 뭐야? 아, 이 머리, 신기해, 이 머리를 말하자면 우리 뭐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머리가 돼 있으면 다 한결이 형 짓이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됩니다. 수 있으니 이제 요한이 형 얘기 많이 안 하고. 근데 얘기도 해봤어. 우리 생일 안 한 생일 축하 안 한. 뭐? 나도. 너! 이렇게 잘 놀래요, 애들. 아니, 한결이 형이 완전 잘 놀래켜요. 그래서 대학 면접 잘 봐. 잘 봐. 잘 보고 오렴, 한석. 아, 나보다 누나구나. 대학이면 잘 보고 오렴. 아니야. 뭔데? 3대 마요? 나 이거 뭔지 알아, 봤어. 뭔데? 감치 마요? 나 가사 얘기야. 이뻐 가사 얘기. 아, 그 희망 변하지 마요 그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동표를 많이 찾아서 데려고 왔습니다. 아, 약간 너무 잔티가 난다. 잘 자고 왔어? 응. 그래, 잘 자고 온 것 같다.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X1. 이거는 X1 쇼콘 티셔츠입니다. 우리 그때 이거 입었어? 이거 아니 이거 우리 응원 영상 찍을 때 옷을 때 제일 예뻐. 나 그때 챙겼어. 아, 동표도 왔는데 캡처 타임을. 아, 동표 한번 그런 캡처 타임 할래? 동표. 아, 너네 다 했어? 우리 이미 다 했지. 아, 그래. 혼자 한번 할래? 빼달래. 입을 벌려 보세요. 한 명씩 캡처 타임을 하고 나도 가자. 아, 그래. 야. 이런 센스적인 어디에 조명이 있더라. 역시, 나도 같이 하는 거야? 역시 셀카 고수는 조명을 찾지. 아, 그럼. 아, 너무 조명 찾기가 어렵다. 안돼. 안되겠다. 다같이 하나 둘셋 안녕. 근데 끌 줄 알아? 난 몰라. 나 끌 줄 알아. 언니 안녕.